최근에 SBS 측이 26년 만에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니하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를 전격 통보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6년 만에 SBS 측은 일방적으로 세상에 이런 일 PD들에게 폐지를 통보했습니다. 폐지 이유는 프로그램이 오래된 느낌을 주고 경쟁력이 없다. 방송국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시사교양본부 소속 PD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는 1998년 5월 6일부터 SBS의 시사교양본부를 대표하는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밀도 있게 취재하며 MC 임성훈과 박소현 역시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단 한 차례 외에는 프로그램을 떠난 적 없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추억과 애정이 담긴 국민 장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사교양본부 평 PD들은 이러한 혼란에 대해 12일에 열린 시사교양본부 정기평 PD 회의에서야 시사교양국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폐지에 대한 시사교양본부의 입장은 폐지 반대와 편성 측 시간대 이동 요청이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지금은 힘을 모아 세상에 이런 일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사교양본부 PD들은 평가 기준에는 수익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까지 아우르는 무형의 가치도 포함돼야 마땅하다.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은 본부 전체의 인재 양성 과정, 인력과 자원 배분의 문제를 뒤흔드는 중요한 일이다.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폐지 결정에 맞서겠다는 본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동시에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본부장 이하 국장 및 CP들은 시사교양본부의 상징과 같은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막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사교양본부를 이끌어가는 보직자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까지 잃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폐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돌싱포맨, 미우새, 러닝맨, 동상이몽 폐지할 프로그램이 산더미인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말도 안 된다. 장수 프로그램을 수익을 이유로 폐지 통보하는 게 맞나요? SBS 실망이다 라며 서운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성훈 씨는 그의 꾸준한 노력과 자기관리로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임성훈 씨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을 주목해보면 더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임성훈 씨의 소식을 듣고 있는 박소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성훈 씨를 차분하고 온화한 이미지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아나운서 출신인 줄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는 아나운서 출신이 아닌 록밴드 보컬리스트로서 데뷔한 가수 출신의 방송인입니다. 임성훈 씨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진행자로 데뷔한 이후였습니다. 1980년에는 KBS에서 주요 MC로 활동하며 이후에도 MBC와 SBS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히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가요톱10, 사랑의 스튜디오, 특명아빠의 도전, 생방송 퀴즈가 좋다, 솔로몬의 선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성훈 씨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공동 MC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연예계에서는 반짝이는 스타들이 많은 가운데 임성훈 씨가 40년 이상 동안 장수 MC로서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은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임성훈 씨가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임성훈 씨의 아내는 그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안정과 위로를 제공해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예능 활동과 밀집된 스케줄로 인해 가정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임성훈 씨의 아내는 그의 일정 관리와 가정적인 지원을 함께 해와서 그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의 지원과 협력은 임성훈 씨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임성훈 씨는 그의 개성과 매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독특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풍부하며 섬세한 멘트와 호흡을 잘 맞추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치와 멋진 언변은 시청자들과의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오랜 기간 동안 그의 팬들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임성훈 씨는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한 자기개발과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호스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0년에 임성훈 씨는 우연히 정치를 소개받아 만난 오세정 씨와 무려 6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임성훈 씨는 아내에게 저는 아내의 지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세정 씨는 남편의 방송에 대해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꼼꼼하고 분석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 프로그램의 성패를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전문가적인 분석력은 어디서나 인정받을 만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성훈 씨는 1950년에 태어나서 현재로서 73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관습과는 달리 집안일과 바깥일을 성별에 따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활동으로 인해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며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임성훈 씨는 아내에 대한 보답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후에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성훈 씨가 이러한 감사와 보답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성공의 뒤에 가정과 가족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 내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기반이 되며 아내와의 관계를 굳건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임성훈 씨의 아내는 그의 노력과 보답을 인정하며 이러한 가정적인 조화가 그의 프로페셔널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성훈 씨는 아내에게는 다정한 태도를 보였지만 두 아들에게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큰 아들인 PD가 될 것이라 선언한 아들에게는 응원보다는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엄격한 충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임성훈 씨가 아들에게 성공을 위한 노력과 열정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경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임성훈 씨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하기까지 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8월 울산에서 진행되는 예선 중계 방송을 기획하던 MBC와 SBS는 각각 임성훈 씨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들을 위한 희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임성훈 씨가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의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며 아들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임성훈 씨가 MBC 대신 SBS를 선택한 이유와 그로 인해 MBC가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본 관점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결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합니다. 임성훈 씨가 SBS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판단 기준, 개인적인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방향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MBC가 임성훈 씨를 두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임성훈 씨를 오랜 기간의 의리를 저버린 사람으로 보는 것은 일방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각종 방송사와 MC 사이에는 복잡한 계약 조건, 프로그램의 방향성, 개인의 선택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성훈 씨가 아들의 입사 상황과 가족의 사랑을 고려하여 SBS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가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그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의 연결과 상호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진행한 프로그램들에서 하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성훈 씨가 위기를 극복하고 최고의 MC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의 노력과 역량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의 뛰어난 말솜씨, 경험, 매력 등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최고의 MC로서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성훈 씨는 가족과의 연결과 사랑, 그리고 노력과 역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최고의 MC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